예림이는 벌써 간판을. 아이고. 났을 때 그 중학교. 그 사람들 말은 좀 들었고. 아, 애기들은. 제울주로 가고 싶다 했잖아. 종로 가고 싶다 했지. 제울 종로 가고 싶다 했지. 제일 마음 편하게 있을 때는 카드사 아프니까 저기 엄마는 아빠 약속 맨날 저때까지 같이 자줬거든. 그래서 가면 이제 넥타이를 하나 아빠는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좀 있으면 할인 그 세일하거든 정아야. 세일 기간이 되면은 그때 넥타이가 한 3만원 했어. 세일하면 25,000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잖아. 다음 주에 세일하면 사줄게. 그랬더니 얼마 차이 나는데 그래. 5,000원. 5,000원 내가 줄게. 이랬나? 얼마나 얄미운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나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둘이. 어디가야? 그래 해야지. 어? 손을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지. 저 이응이 왜 없어졌지? 누가 떼갔나봐. 맹동아이가 맹동. 컵에 물도 따르기 전에 만두가 나와버리는 명동탈. 어디 갔노? 간장 종지! 왜 치워? 2.7kg네? 9분 어디 있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체육관에 가끔씩 핸드폰을 껐다 켜줘야 돼. 나도 이건 안 꺼봐서 모르겠는데. 됐다. 어떻게 꺼냈는데? 볼륨, 패턴을 그리래. 볼륨이랑 전원을 꾹 누르면 돼. 다 왔다! 다 왔다! 빨리 내려줘! 나 내려줘! 했습니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하! 하! 조심해! 저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캐릭터야. 이 아이가 불안장애가 목감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약간 편지를 나에게 쓰는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학교에 어떤 약간 날라리 같은 애한테 뺏긴 거야. 근데 그 날라리가 죽은 거야.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죽어가지고 걔네 엄마 아빠는 이게 걔의 유전자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2차 정산을 4,000원 못 받았어. 알았어. 내가 산처럼 내. 감성적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반하게 봤어요. 가족이 소중하면 느끼게 하시나요?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장. 알았어. 근데 내가 지겨울 수도 있어. 지겨? 지겨울 수도 있어. 아, 지겨워. 안 지겨워. 아니야. 아, 나를 내리놓고. 뭘 손볼 건데요? 가서 손보면 되잖아. 날 내려줘. 그래. 안녕. 안녕. 알았어. 안녕. 간다고.